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저는 좀 미리 공현진 낚시마트 거기서 돌피노를 타고 오전에는 피문어, 오후에는 대구를 했는데 1시부터 오후 4시 다될 때까지 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중에 75cm짜리가 있었는데 어우 손맛이 안 해보신 분들은 참 상상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꾹꾹 하는 게 처음에 챔질했을 때는 미끌린 것 같다가 쭉 딸려옵니다. 너무 짜릿합니다. 대구가 장비가 좀 하드하면 전동기를 사용하지만 수심 100m 이상에서 올라오는 쿡쿡 박는 그 짜릿한 손맛이 겨울에 또 다른 큰 즐거움을 주죠. 대구는 미끼가 필요 없죠? 400g짜리 메탈지근데 이렇게 블레이드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블레이드가 없는 것도 꼬리 뭐 이런 게 없는 것도 있고 요 부분에 기성품 바늘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40호 세이코 바늘이라고 하죠. 강선 바늘 뭐 그냥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꿀뚜기 웜, 꿀뚜기 루어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런 거를 위에 달고 밑에 달고 해가지고 엄청난 적킹을 합니다. 땅을 쿵 찍고 확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땅에서 한두 바퀴 감으신 후에 거기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법에 관한 거는 제가 대구 직인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씀드릴 게 못되고 여튼 이렇게 위에 하나를 달거나 밑에도 또 달아서 하는데 대구가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빈 바늘로 합니다. 대구가 그 수염으로 파동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킹을 세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무조건 먹인 줄 알고 떨어질 때탁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공현진을 갔는데 제가 초보라서 약 3시간 동안에 6개를 뜯겼습니다. 이 하나 개당 가격이 보통 8,000원, 9,000원 그렇게 하거든요. 400g짜리는 9,0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리고 복메탈이라는 게 있는데 복메탈은 그냥 추처럼 생겼습니다. 바늘만 위아래 달려있는 그 홀이 있고 근데 문제는 윗걸림이 걸렸을 때 목줄을 이루고 있는 이 나일론 이 녀석이 너무 굵어가지고 이 녀석은 거의 한 10호? 내지는 조금 인심을 쓰면 12호 정도 되겠는데 10호에서 12호 정도가 목줄이에요. 근데 운이 없으면 합사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메탈지그가 고가고 장르 자체도 그렇게 저렴한 그런 선상낚시가 아니고 저 같은 초보가 접근하려고 해도 메탈지그마저 손실이 많으면 접근성이 더 떨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잔머리를 쓰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비슷한 생각을 갖고서 오래 많이 하신 분들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뭘 하려고 하느냐? 요 바늘에 목줄을 얇게 쓰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동릴에 합사 9합 3호를 감안했거든요. 원투 낚시의 경우에 비춰보면 목줄을 5, 6, 7, 8호 정도를 썼습니다. 바늘줄을. 그랬는데도 2호가 이길 때가 많았어요. 합사 2호가. 근데 요즘은 4합의 시대가 거의 가고 8합, 9합. 좀 브랜드 합사는 12, 13합 뭐 이러죠. 여하튼 8합 3호 정도만 되더라도 보통 2.5배. 나일론과 강성을 비교했을 때 2.5배. 그러면 3호면 나일론 줄, 모노라인 6호, 5니까 7호.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8합 3호 합사가 이깁니다. 꼭 비리하는 건 아닌데 그런 비리하는 그 말들이 정보가 많이 나돌았을 때는 4합일 때고 지금 8합 3호 정도면 제 생각에는 나일론 9호, 10호까지도 자웅을 겨루고 8합 3호 원줄 정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일론 8호 줄이에요. 8호면 미터급 뭐 이런 것도 나온다는데 끌어먹지 않느냐. 쇼크리더는 저는 뭐 1미터? 뭐 이렇게 묶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준비했는데 내가 드롭봉을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경험이 짧아서 말씀을 잘못 드리겠지만은 1미터든 1미터 20이든 간에 8호 정도면 충분히 버틸 겁니다. 그리고 드래그도 또 완전히 꽉 조여놓고 하시지도 않잖아요. 나이는 8호를 끊고 도망가려고 하면 제 생각에 상어급 정도가 한순간에 확 힘써가지고 뭐 10kg, 20kg 그 정도 힘을 써야지 이 녀석이 터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는 올겨울에 대구를 좀 해볼 생각이니까 경험으로 차츰차츰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좀 시작해 볼게요. 보통 시중에 파는 바늘 호수는 40호인데 두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40호와 35호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35호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35호입니다. 이 녀석이 40호. 올로그에 다 있어요. 차이가 나죠? 35호, 40호. 요 녀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에 과거에 원투를 한참 할때 묶어가기도 했고 안 묶어가기도 했는데 필드에서 라인하고 바늘만 준비해서 필드에서 묶어서 그렇게 낚시해본 적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손에 익은 게안 뚫려 묶입니다. 길게 하시고 원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원을 좀 크게 해서 중간쯤 대충 깜냥으로 중간쯤 하시고 바늘을 귀 부분 말고 미늘 있는 쪽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처음에 시작과 원 이걸 한쪽을 평행하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원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잡으시고 10바퀴 그뭐 7바퀴 8바퀴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10바퀴 이게 가장 안 풀리고 튼튼하고 하더라고. 바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바퀴 하시고 가장 주의할 점이 이게 뒤에 감는 게 앞에 감겨진 거를 타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송글송글하게 그냥 앞쪽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기시기 전에 모노라일은 스크래치의 합사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대신에 열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쭉 당기시기 전에 물에 살짝 묻히시고 살짝 당기시면 성형이 되죠. 그이 모양 성형이 되면 끝까지 바늘 귀까지 한번 밀어주시고 저는 이거 영상 때문에 그냥 감고 이렇게 적당히 당기지만 자, 이쯤에서 한번 당겨줍니다. 8호 줄이면 왼손으로 꽉 당기려고 하다가 그냥 베버립니다. 손들 조심하시고 하시고 양쪽으로 적당히 당겨주신 후에 한쪽 바늘 귀 있는 쪽으로 또 한번 당겨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커팅을 하시는데 짧게 커팅하시면 안 돼요. 2mm, 3mm 내지는 길면 5mm까지 하고 커팅을 해주세요. 왜냐? 내가 꽉 당겼는데 꽉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여지지 않은 부분 나중에 조여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짧게 당기시면 이게 쏙 들어가면서 풀립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죠. 3mm에서 5mm 정도까지 남겨주세요. 왜냐면 미끼를 여기다 걸고 이게 뭐 미늘로 작용해서 미끼가 안 끼워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바늘만 쓸 거니까. 바늘이 묶여졌죠? 올로고에 판매하는 제품인데 갈치에 있는 축구한 고무입니다. 대략 1cm나 1.5cm 정도 잘라가지고 먼저 하나 끼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 끼워주시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이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바늘 귀 부분에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하시면 바늘 귀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들어갔죠? 1mm짜리 그리고 슬리브를 넣습니다. 슬리브를 넣고 핀돌에 10호 핀돌에 10호 하고 먼저 넣은 슬리브에 다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슬리브를 축관 고무 있는 쪽으로 최대한 밀착을 해서 요 오므라인 목줄도 최대한 밀착을 해주고 얘는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얘 뻑뻑하면 좀 자유롭지 않겠죠? 하시고 슬립 앞잡기. 자, 세 번째 칸에 한번 집어주시고 이걸 못 믿겠어서 반대로 뒤집어서 세 번째 칸에 한번 더 집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톡 튀어나오죠?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걸 최대한 짧게 커팅 해주시고 바늘 귀에 끼웠던 부분을 살짝 밀어서 빼주시면 슬리브 파이프 쪽에 살짝 끼워지죠? 요만큼 끼워지고 요 부분은 뭐 거의 타이트하게 될 정도로 요 정도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원줄을 2호로 쓰시면 모노라인 7호, 원줄을 3호로 쓰시면 모노라인 10호까지는 원줄 8합 3호가 이깁니다. 그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 반들이 터져나가고 이 녀석은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기성품 바늘은 이게 대략 한 12호, 14호로 된 것도 많으니까 튼튼해서 좋긴 한데 나일론 목줄 대신에 원줄이 터져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채비가 통째로 나간 8,000원 채비 바늘 뭐 대충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만원 정도 돈이 그냥 휑. 꼭 돈으로
그 평가할 수 없는 게 낚시지만 그 작은 팁이라서 짧게 한번 담아봤습니다.